하체 내려야 돼. 아니야. 하체 내려야 돼. 어스코 빨리. 하체 내리면서. 200m 좋다. 1분이야. 200m 1분. 그렇지. 2분. 달려. 벌써 우리 200m 남았잖아. 너 아까 끝이 16m고 이제 200m 남았어. 스코 끝내 이제. 아니 그냥 닥치면서 끝내버려. 50m 남았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네가 지금 한 스텝을 물 먹고 있잖아. 그럼 너는 이 운동을 이길 수가 없어. 이거 깔끔하게 끝내고 오늘 집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롤을 하든 방송을 하든 따르 치든 그건 이제 다 정당방위야. 근데 이거 만약 못하고 가잖아? 오늘 하루 찝찝해서 너 오늘 하루 아직 버릴 수가 있어. 알겠지? 이 양도 끝내고 누구든 힘든 거고 근데 그 힘든 걸 해내는 사람은 너라고. 자,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 7월 16일 목요일이거든요. 뭐예요? 6월 18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. 운동을 시작했고 배우기도 시작했고 근데 이제 딱 한 달이 되는 날인데 파트너 오메킴 메키마 마랑의 수제자 적도마 오메킴입니다. 우리가 목표했던 키로가 안 빠졌다. 컨디셔닝 일주일에 5번 하겠습니다. 운동선수 만들게요. 진짜로 태릉촌이 안 부러울 정도로. 오늘이 여러분들 중간 점검이에요. 저희가 6월 19일 날 이제 네. 검사를 했죠. 인바디 검사와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. 이 오늘이 이제 7월 16일입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달. 네. 거의 한 달. 네. 장문으로 죄송해요. 오늘 뭐 숙제 못했어요. 밥 좀 못했어요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처음엔 그럴 수 있어. 근데 본인이 아니까. 그래서 지나갔는데 팬들이 야, 이 피셜이 오메키 뭐 수박 지금 12조각 먹는 중. 사람 새끼 아님. 오늘 진짜 중간 점검에서 인바디를 찍어봤는데 체중이 어떻게 보면 또 결과니까. 네. 저 일단 목표가 체중 감량이었으니까. 첫 시작이 114.4kg. 아, 리얼 사람 아니긴 하네요. 공개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중간 점검. 딱 한 달 된 이후에 체중은요. 106kg. 총 8kg 감량했어요. 정말 잘했어요. 형님, 너무. 와. 여러분들 덕입니다. 형님 덕이십니다. 진짜로 우리가 목표가 한 달에 7.5kg씩 빼자 이랬는데 8kg를 빼버렸어요. 일단 골격 끌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.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땐 41.7. 오늘은 40.7로 딱 1kg만 빠졌어요. 그런데 체지방량 자체가 옛날에 41.3에서 오늘은 35.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력 자체도 향상되고 있고 너도 알 거 아니야. 컨디셔닝을 진행했을 때 회복력이 진짜 엄청 좋아졌거든. 우리가 인바디 점수가 이제 75점 목표였잖아. 네. 한 달에 4점 올렸단 말이에요. 네. 아마 이번 한 달만 더 하면 75점도 갈 수 있어. 파이팅 하겠습니다. 본인 밥 다 먹고 뭐 좀 군것질도 좀 나몰래 하긴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운동량과 더불어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진짜로 열심히 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. 진짜 맹세잖아. 네, 책단 조절을 절대 우리가 안 했어요. 체지방률 자체가 36에서 32로 떨어졌어요. 물론 가야 할 길은 많으나 지금 우리가 정한 계획에서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고 더불어 운동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목표 이상을 떠나서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게다가 운동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일단 중간 점검 자체는 대성공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가 고생 진짜 많았다. 자, 일단 오늘 저희가 중간 점검 이걸로 하겠지만 오늘 또 컨디셔닝 날이잖아요.
괜찮으세요? 네. 괜찮으세요? 근데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, 방금까지. 네. 근데 제가 그 밀기 할 때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. 저 오늘 행복하구나 생각하면서. 거기다 이게 할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끝나면 기분이 진짜. 이래서 사람들이 운동 막 좋아하나 봐요. 네. 끝나면 되게 행복해져요, 사람.